먹어볼까요? 맛있게. 이게 뭐야 이게? 바삭바삭. 선생님 거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오. 빨리 오거라. 아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거라. 꽤나 건방지구나. 아니 피곤한가 뭐. 영상 중. 아, 영상 영상을 하느라. 네, 시애틀에서 태어난 박재희 선생이라고. 오, 시애틀. 시애틀. 네, 한국의 궁금증이 되게 많기 때문에 명상을 연구하러 한국에 왔어. 언제나 이제 명상과 차를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 명상이란 언제나 명상을 통해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명상 아주 옛 선조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행했던 좋은 방법이요. 명상해 본 적들이 있으십니까? 짐은 있어. 아까부터 짐이다. 저희 팀에서 짐이긴 해요. 장난이야. 명상이 제일 늦어. 무어와도 나. 그래, 짐은 일단 조용히 하고 다른 분들은. 저는 사실 있어요. 전 짐을 좋아하고. 네. 운동을 좀 좋아하고. 제 친구 이름 중에 짐이 있어요. 짐이가 있어요. 제 친구 이름 중에서는 제리도. 오늘 제대로 된 명상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수년간 명상을 수련해왔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정말? 못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상 수련법을 추천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은 채로. 이게 명상이요? 오, 깼다. 저는 이 명상 상태에 들어가면 아, 시범 보인 거죠. 절대로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사실이오. 사실이 맞는 거 같소. 깨워도 안 일어나. 안대가 없으면 조금 방어력이 낮아지고. 제시 비교는 뭐? 나 자신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네요. 아버지 개인지, 이기신과 이타신을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오. 그것을 보통 잠이라고 부르지 않소? 명상이라고 하오. 그럼 시험해봐도 되나요? 그래요, 물론이요. 그럼 명상 상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이거 안 되는데? 실패하신 것 같아요. 이 명상이 진짜. 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잘하시네요. 그래도 수십 년간 명상을 한 보람이 있네. 아, 수십 년간 하셨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명상을 마치고 항상 차 한 잔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 오, 그건 좋네요. 이건 진짜 무슨 차를 드시나요?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도 차 한 잔의 여유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우와, 돌쇠야! 형이 직접 가는 거네. 내가 됐어요. 저는 뭐야? 자기가 돌쇠야. 돌쇠야. 내 친구요. 곡감 좀 따오르나. 따오르나? 따오르나. 오케이. 나 이거 좀만 더 가져가야 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차. 무슨 차오? 외국에서 가져온. 한번 따라 먹어라. 얼려서 먹는 차라고 하여. 아이스티. 오, 향이 굉장히 좋소. 아, 바로 먹어요? 원샷을 때려버렸어. 이건 소주가 아니오. 따라 먹어라. 일단 마시지 말고 있어. 네. 열심히 잘 달려보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이고. 당황했어. 당황하셨어. 평소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추울 때 따뜻해요. 어, 죽을 때요? 추울 때. 아. 추울 때 따뜻해요. 한번 마셔보시오. 먹는 법을 보여주시오. 커 네. 마셔보시라니까. 뭐 미판은 없지만 보통 미판을 같이 들어올려서 그리고 명치, 아, 명치에다가 아 그런 디테일까지 있어. 아, 실제 근데 배우긴 했어 이제. 오. 네. 명치에 두고 받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잘 들어. 아! 흘렸어! 내일 다 알았어. 괜찮아요? 네, 명치에 둔 다음에 잘 든 손을 천천히 올려서 가슴에 붙이고 올리면 그거는 경락이요. 너 어떻게 올렸는데? 뭐 할 생각하지 마. 천천히 들어 올려서. 왜 그렇죠? 명치가 너무 웃겨. 명치. 차가 꽉 잔이라고 쳤을 때. 세 번에 나눠 마시는 게 좋소. 아, 세 번에. 세 번이나 먹어야 돼? 아, 너무 웃겨. 소리를 내면 버르장머리가 없어. 맛있소. 전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 차를 밑에 받침대와 함께 명치로 하자고. 명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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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차를 든 손을만 천천히 올려서. 천천히.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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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세 모금에 나눠 마십니다. 세 모금에 나눠 마신다. 살짝 살살 마시고. 어 맛있어. 살짝 살살 마시고. 아 맛있다. 오 맛있어. 연합니다. 다음에 좀 더 진하게 타주세요. 너가 타봤잖아. 네.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실제로 내가 몰랐던. 명치에 갖다 대고 명치에서 점점 올라오고 점점 올라와서 사람의 명치 세움을 마신다. 명치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오? 명치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오? 이렇게 마시오. 둘 다 비율이 사람이 아니고 에일리언이오. 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모두 수고 많았어. 아 수고 많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착실히 이과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바라오. 물론 나는 놀러 갈 거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의 만족도 조사를 하겠소. 오. 어떤 선생님 수업이 가장 유익했나요? 그래도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최선을 뽑아냈나요? 맞아요. 맞아요. 최선 많이 알려줘. 오, 멋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잘 배운 걸 다 하시죠. 잘 글씨도 잘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재밌었어요. 맞긴 맞아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더럽게 쓰지 마세요. 오, 중국까지. 네. 저도 초등학교 예절 시간에 배운 걸 잘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최고의 수업 한번 뽑아볼까요? 어, 제일 재밌었던 건가요? 아니면 제일 좋았던 건가요? 그냥 제일 많이 배웠던 시간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눈을 감으시오. 눈을 감아주시오. 뒤를 뒤두르시오. 뽑힌 사람만 이 학원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이크 선생이 가장 유익했다 몰라. 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니키 선생이 가장 유익했다 하는 사람은 손을 드시오. 왜 다들 떠올려? 뒤돌아보면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종성 선생이 가장 수업을 잘했다 하시는 분, 유익하다 하는 분 손을 드시오. 내리시오. 자 이렇게 해서 최고의 선생은 박동선 선생이 되셨습니다. 와, 축하오! 제이크 선생과 니키 선생은 퇴근하시고 안녕하세요. 남은 학생들을 가르쳐주시고 수고했어. 엔진 여러분, 2021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오. 오랜만에 찾아온 휴일인 만큼 가족,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안녕! We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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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ake up, 눈에다 가자, 집 속에서 We'll be right back.
Yeah.